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낯설고 생소한 국가를 돕기 위해 반호위치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중심으로 미국과 네덜란드의 국기가 좌우로 개양된 이곳은 육군 36사단 백호회관. 군악대 연주 아래 외국군이 행사장에 거름합니다. 장병들은 70여 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 군과 손을 잡고 이 땅 위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섰던 네덜란드 반호위치 부대원들입니다. 반호위치 부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지난 1950년 7월 19일 바다를 건너와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와 같은 전쟁의 기념비적인 순간마다 활약하며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등 중부와 동부 전선을 절대 사수했습니다. 또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해 피를 짜낸 끝에 승전보를 울리며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간 전사자 120여 명, 부상자 400여 명, 실종자 3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운 우리군 카투사 20여 명도 숨을 거뒀습니다. 부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지금의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원주와 횡성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육군 36사단으로 이들을 초대한 겁니다. 부대원 모두가 영웅의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은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피 묻은 전투복을 입었던 선배들을 떠올리니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원철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 참석자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머나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소감도 전합니다. Thank you for receiving a small delegation of the Dutch Armed Forces here today in such a splendid fashion. The peac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at time was being violated aggressively by an oppressive regime and its communist allies. Wishing to prevent a repeat of history, the Netherlands eventually decided to fight in support of a free and democratic Korea. Despite hardships of cold, hunger, disease and fear, they held on, stood fast and did what they come for, bring peace. That didn't happen by itself.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님들과 네덜란드와 미국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36사단과 반호위치 부대가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각자 준비한 기념품도 주고받습니다. 이어 최병수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용은 70여 년 전 반호위치 부대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카투사 출신으로 부대원들의 전우였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 청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희끗해지는 흰머리와 패어가는 주름 앞에 기억은 흐릿해져가지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의 후손들을 마주하니 그때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을 잡고 껴안는 등 몸으로 교감하며 시공을 넘어 전우를 나눕니다.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1분 1초라도 놓칠까 각자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봅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참전용사를 위한 추모 시간을 마련하고 참전비를 찾아 참배하는 등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양국군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